네,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스테니어 김승훈이에요. 네, 오늘 다룰 인물은 네, 현직 정치인이에요. 네, 이제 사심 역사 컨텐츠를 하면서 사실 이제 좀그 최근에는 이제 유상철 명예감독님을 다뤘었죠. 그 아무래도 좀 요즘 역사도 이렇게 계속 다루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옛날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시대에서만 다루자면 이 사심 역사 컨텐츠는 언젠가는 고갈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고갈을 막기 위해서 요즘은 내가 이제 사심 역사 컨텐츠가 뭐 유적 답사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이렇게 뭐 인물 탐구 아니면 이제 사건 탐구 사건과 관련된 역사이기도 할 때가 있으니까 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정리가 되는 시기거든요. 아니면 뭐 스포츠와 관련된 뭐 명승부 뭐 이런 거를 한 그런 식으로 약간 정리되고 있는데 몰라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요즘 시대의 인물들도 좀 약간 손을 대게 돼요. 이제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유상철 명예감독이셨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인물들도 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보면 사실 평가를 내기가 좀 어렵기는 하죠. 물론 내 사심 역사 컨텐츠는 내가 다루고 싶은 관점에서 다루지만 너무 막 한쪽으로 평가를 하거나 그러진 않는 컨텐츠예요. 그래서 오늘 다루는 컨텐츠도 아무래도 현직 정치인을 다루다 보니까 그 특정 당의 성향을 좀 피하고 싶거든요. 나는 일단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사람이고, 엄마랑 아빠는 정당에 가입을 한 사람이긴 한데, 그러니까 당원으로만 가입을 했지 뭐 정치 활동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나는 그 행보와는 별개다. 아무래도 내 세대 같은 경우는 또그 따로 있겠지. 하여간 그래서 그 이번에 사실 그 재보궐선거도 좀 있고 아무래도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정치적인 이슈도 좀 있긴 있잖아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나처럼 그 교육 컨텐츠 하는 사람들한텐 특히 이제 역사 컨텐츠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기 싫은 거는 아닌데 하고 싶지는 않는 그런 게 시사거든요. 그러니까 시사 쪽으로 건드리면 너무 극단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달려와요.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유튜브 채널에서 댓글들을 다 이제 보류로 걸거든요. 댓글을 막진 않는데 보류로 걸어요. 내가 자체로 평가를 한 다음에 이런 댓글들은 이 영상에 도움이 되겠다 싶은 거는 내가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놓은 댓글이 만약에 며칠 지나도 영상이 공개가 안 된다 하면요. 내가 이 영상을 올리는 취지하고 여러분들의 댓글이 좀안 맞는다 하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아, 물론 악플들은 보류도 안 시키고 그냥 차단시켜 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다룰 사람은요, 좀 강을 좀 많이 돌아서 건너왔는데 바로 이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최초로 30대의 원내교섭단체의 당대표가 된 이준석 대표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사실 이분이 나하고 나이가 2살 차이밖에 안 나요. 아, 내가 더 적어요. 근데 이분도 은근히 동안이야. 30대 후반으로 안 보여. 이 사람도. 어쨌든. 그래서 초안은 6월 11일 이분이 당대표 당선됐을 때 만들어는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내가 이때 바로 안 다뤘던 이유가 내가 6월 10일에 얀센을 접종을 했죠. 오늘 이거 컨텐츠 다루기 몇 시간 전에 내가 얀센 접종 후기를 유튜브 영상에다 올려놨는데. 어쨌든 이분은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접종을 받았으니까 뭐 나랑 똑같은 얀센을 접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내가 이제 백신 맞고 쉬는 동안에 PPT를 만들어 놨어요. 쉬는 동안에 만들어 놨다가, 그래서 이제 백신 쿨타임 끝나고, 그래서 한번 이 컨텐츠를 한번 다뤄보기로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보통 PPT를 만들 때
예전까지 이제 좀그 특정 색깔의 바탕 색깔에다가 이제 흰 글씨로 꾸몄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빨간 바탕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이게 정당 색깔 때문에 빨간색을 써야 되는데 약간 빨간색을 바탕으로 해버리면요. 이게 조명을 받고 이게 캠 화면이 좀 약간 불빛이 뻘겋게 나와요. 이 모니터 비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탕을 흰색으로 하게 됐다.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그냥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약간 지금처럼 이 테이블 위에 좀 소제목만 색깔을 달고 아니면 이제 본문은 그냥 검은색으로 갈까? 일단은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역대 최초로 원내 교섭단체의 당대표가 30대가 됐다길래 인물 탐구 차원에서 준비한 컨텐츠지 정치적으로 건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나는 이분을 정치적으로 저격하려고 다룬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지지하고 있는 특정 정당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이에요. 솔직히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진짜 내가 선거 투표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요. 진짜 믿고 찍을 정당 없어. 믿고 찍을 정당은 없는데, 솔직히 이제 우리나라 선거판은 메이저 정당이 아니면, 그러니까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면 솔직히 당선되기 힘든 게 현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비교섭단체는 솔직히 표를 내기가 좀 힘들어. 비교섭단체에다가 표 줬다가 왠지 그냥 약간 그 유효표가 안될것 같은 거야. 사표가 될것 같은 거 거의. 약간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금표가 될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무리 중립이더라도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고르게 되는 명단은 메이저 정당들, 원내 교섭단체들 중에서 고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1번 아니면 2번이야. 젠장. 좀 그런 정치판에서 좀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하하는 노골적인 댓글들은 좀 차단할 예정이에요. 참고로 우리 동네 지역구 의원은 한 지금 특정 정당에서 한 4선, 5선 하고 계시는 분이던데 솔직히 우리 동네 지역구 의원은 그래도 가끔씩 길거리에서는 봐요. 왜냐하면 그분이 성당 교적이 이웃 동네 성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만나 마주치면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정도는 하는데 나는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 이름은 모르겠지만 내 이름은 모르겠지만 내 얼굴을 알아는 보더라. 우리 동네 지역구 의원은 뭐 그렇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프로필부터 한번 들어가자면, 자, 이름은 이준석, 그리고 영어 이름은 준석 앤디 리. 그 SNS에서는 이 이름을 쓰고 있어요. 왜냐면 가톨릭 세례명이 안드레아더라고, 이분이. 성당 다니더라. 그래서 이 안드레아에서 따온 이름 앤디를 갖다가 그 SNS에서 영어 이름으로 쓰더라.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그 준석 앤디리라고 그안 띄었어서 그 이름 쓴 거더라고요. 몰라, 아직 팔로우는 안 했는데 몰라. 내가 요즘은 그 이제 내 또래 정치 활동하는 분들 중에서 좀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분들만 아니면 내가 그냥 특정 정당은 안 가리고 내가 팔로우는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세대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세상을 굴려야 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팔로우는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생각은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현재 커리어, 아무래도 대표적인 커리어는 이제 국민의힘 노원구 병 당협위원장을 맡으면서 당 대표도 맡아. 그러니까 당 대표는 당선이 된 거고 당협위원장은 선출직은 아니야. 다만 이분이 왜 노원구 병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냐면 지역 살고 있는 주소가 상계동이라서 그래요. 상계동이 노원병이거든. 상계동 아파트가 노원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살았던 동네다 보니까 당연히 위원장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교육봉사를 했었대요. 그래서 지금도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거기서 대표 교사를 하고 있어. 몰라, 나는 거기서는 활동은 안 해봐가지고. 그리고 그쵸. 나는 이제 중립적인 성향이니까. 그리고 한국 독립 야구 연맹의 총재야. 이것도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스포츠도 취미가 있는 거야. 이분이 야구를 이분이 이제 서울 출신인데 특이하게 삼성 라이온즈 팬이더래. 그 징크스가 있대요. 수도권에서 삼성 경기를 직관을 하면 이기는데 대구 가서 직관하면 진다고. 최근에도 라파 갔는데 졌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클라세 스튜디오는 내가 그냥 대표라고는 하는데 그 검색해서 그렇게 잘 나오는 곳은 아니더라. 그래서 그냥 그건 넘어갈게요. 일단 그 국민의힘에 나와 있는 프로필 사진은 이렇고요. 대놓고 뭐 빨간 넥타이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네. 참고로 이분 성향도 그렇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약간 그런 극단적인 성향을 가는 사람은 아니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정치적으로 가장 오래된 인맥이 유승민 전 의원이야. 그 지난번에 그 한때 대통령 후보였던 그 이분의 아빠라, 그러니까 아빠들끼리 친구인 거 알지?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이 이준석 대표 아빠랑 친구라. 그래서 그렇다고 해요. 일단은 출신은 상계동. 그 유명한 그 강북 유명 학군이죠, 사실. 교육적으로는 상계동이라는 곳이 그 강북 라인. 그래서 성동구에서 출생 신고만 하고 그 집안이 뭐 이사를 했나? 하여간 그래서 전입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출생 신고가 성동구였던 사연은 그 태어났던 곳이 한양대병원이라서. 한양대병원이면 그 옆에 성동구청 있죠. 왕십리라서. 그렇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 신고는 빨리 됐겠지. 어쨌든 집안이 그 이후로 상계동으로 이사를 했었는데 이제 부친이 직장이 해외 발령이 나가지고 이제 몇 년씩 그 출장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빠도 이제 해외 발령 난 적이 있었는데 보통 아빠가 해외 발령이 나면 가정은 둘중 하나로 나뉘죠. 아빠만 혼자 가서 기러기가 되든가, 아니면 가족이 그냥 모두 몇 년씩 이사를 갔다 오든가. 아무래도 이제 근데 이제 가족이 모두 이사를 갔다 오면 그래서 해외 경험을 하게 되지. 그래서 싱가포르하고 인도네시아, 대체로 동남아에서는 그래도 좀 경제 수준이 꽤 있는 국가죠. 둘다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귀국해서 왔는데, 그죠?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흐름이냐, 나이만 젊은 기존의 방식이냐, 나이만 젊고 젊은 기존의 방식이냐 하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흐름은 약간 새판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귀국한 다음에 목동으로 갔대요. 상계동을 안 가고 목동으로 간 이유는 당시 부친의 직장이 그냥 가까워서 목동으로 간 거래. 아무래도 그쵸. 아무래도 이게 직장인들의 거주지 선택 기준은 보통 고정적인 직장이 있으면 출퇴근이 가까운 곳을 선호를 하죠. 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목동에서 중학교까지 다녀. 그랬는데 다시 상계동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몰라, 집이 이제 다시 어릴 때 살던 상계동으로 이사 가는데, 근데 이제 서울과학고등학교 13기를 들어간대요. 근데 이제 사실 서울과학고가 강북에 있는 게 아니거든. 강북 지역이 아니라 사실 서울과학고는 성북구인데, 그 성북구기는 한데요, 그 서울과학고의 위치가 딱그 종로구에서 딱 성북구 딱그 경계? 하여간 그 동네예요, 서울과학고는.
어디쯤 성균관대 근처거든, 서울하고가. 그좀 교통으로 좀 쉽게 들어가려면 혜화동 로터리에서 이제 그 혜화로라고 그 혜화동 길이라고 이제 혜화동 로터리 그 북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가 원래 진짜 혜화동이거든. 대학로는 혜화동이 아닌데 그 혜화동 로터리 북쪽이 원래 진짜 혜화동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바로 그 옆에 이제 혜화문 그 우리가 흔히 동서문이라고 알고 있는 그 거기 길 이름이 동서문으로라서 그러긴 한데 그 혜화동 로터리부터 미아 사거리까지가 동서문로잖아요. 그래서 그 동서문로 때문에 동서문이라고 알고 있지만 거기가 원래 혜화문이고 거기가 혜화동이고 그래서 혜화동 로터리 있고 성균관대 있고 한 요쯤에 서울과학고가 있어요. 그 근처는 내가 걸어본 적이 있어서 아는데 어쨌든 혜화동 쪽은 내가 그치 그 뭐냐 대학로 쪽은 내가 이제 자주 활동을 했으니까 활동 무대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이제 어쨌든 서울과학고를 입학을 했는데 그치 그래서였는지 상계동으로 이사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강북 쪽으로 다시 이사는 가야겠고 걔도 익숙한 동네로 간 거야. 사실 상계동에서 서울과학고가 가깝지는 않거든요. 4호선 타고 어떻게 보면 그 상계동에서 서울 도심으로 출근하는 거거든. 어쨌든 그 타고 그래서 서울과학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까지 했대요. 몰라, 과학고는 보통 학생회장이 2학년이 하나 봐. 2학년이 그래서 학생회장 한 다음에 조기 졸업까지 한다. 보통 사립고는 학생회장을 2학년 여름부터 해서 3학년 여름까지 하거든. 그런데 이제 몰라, 과학고는 2학년 1년 그냥 통째로 하고 졸업을 하겠지. 뭐 어쨌든. 그래서 보통 서울과학고, 그래서 과학고 출신들은 보통 이제 진학 과정이 그거예요. 조기 졸업을 한 다음에 뭐 진짜 의대나 진짜 순수 과학 관련 학과로 가거나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대전에 있죠. 그 카이스트로 가든가 아니면 그 이제 일반고로 전학 가가지고 1년 더 다니고 수능 보고 네뭐 대학 가든가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의대 이런 거 가려면 사실 과학고 출신으로는 좀 약간 내신이 딸릴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일반고로 전학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한국 개선 이제 한국에서 카이스트를 조금 다니다가 그만뒀는데 그 다음에 하버드로 유학을 가요. 하버드에서 경제학 컴퓨터과학 개선 학위는 학사까지만 따고 와요. 경제학이랑 컴퓨터과학을 복수 전공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복수 전공하기 힘들어요. 경제학과랑 컴퓨터과학과 문과랑 이과지. 우리나라에선 보통 이런 연계 전공이 나오기 힘든데 가서 한 거야. 참고로 이분의 특이 이력이 있다면 그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에서 이제 해외로 유학 가는 그 대학생들을 국가 장학금을 지원했어요. 이 국가 지원 1기예요. 대통령 과학 장학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때 노무현 정부가 대통령 과학 장학금을 줬다 그래요. 몰라, 인문학 장학금은 없더라. 젠장. 그리고 하버드에서 한인사회에서도 학생회장을 한 거야. 학생회장 이런 거. 보통 학생회장 이런 거 되게 잘하면, 정치 쪽으로 가는 사람들 많거든? 몰라. 초등학교 4학년을 내가 학교가 두 개거든요? 왜냐면 내가 4학년 여름 때 전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첫 번째 학교에서 그때 이제 그
단장에 당선됐었던 친구가 몰라 꿈은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했는지 몰라 아직까지는 선거 출마 연령이 안 되니까 지금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걔가 좀 약간 좀 리더십이 있는 애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그 친구가.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인턴 이력이 있다면 그 유승민 전 의원의 사무실에서 그 인턴으로 일했던 적이 있다 그래요. 그 아무래도 이렇게 이준석 대표의 아버님이 그 유승민 전 의원이랑 친구 사이다 보니까 그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래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그 약간 그 영향력으로 그냥 한번 인턴으로 일해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학까지 갔다 와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 과학 그 과학장학생이다 보니까 산업기능요원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는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사업을 참가를 해요. 역시 이것도 일기 멤버. 뭔가 이런 창업 활동을 좀 많이 했나 봐. 그래서였는지. 근데 약간 학생회장 이런 걸 했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 시스템을 개발을 해본 적이 있대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 시스템 이런 게 있기는 있는데 이거는 이 대표가 설계한 거는 아니래. 그리고 주식으로 자동 투자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거를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지금도 돌리고 있으면, 아, 이거 돈 주고 사야 되나? 아, 돈이 없네. 에이씨. 그리고 자격증 시험 문제를 제공하는 앱을 개발한 적이 있대요. 이거는 국비 그, 이제 벤처기업 창업지원금으로 개발했었다고. 글쎄요, 그 공무원 한국사 시험 문제는 사실 내가 만들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몰라, 내가 공무원 한국사 시험을 본 적은 없어. 근데 해설 강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그렇다고 해. 자, 그리고 이제 교육 봉사 이력. 교육 봉사 이력은, 그래.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그걸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표교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모토 자체가 배워서 남주자 라고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정치행보를 한번 볼까요? 정치행보를 보는데 자, 아무래도 그 아버님이 유승민 전 의원이랑 친구분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당적 활동을 이쪽으로 시작하게 된 거야. 새누리당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 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을 했네. 20대에 만 26세인데, 그러니까 중앙당에서 발탁하기 되게, 그러니까 서울시당이 있고, 보통 이 정당이 있으면요, 그 안에 서울특별시당, 대전광역시당 해가지고 지역별로 당이 있어요. 지역별로 당 왜냐면 그 당원들을 그 당원들이 아무래도 그 지지하는 사람들도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당이라고 하면 보통 그당 지도부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제 당시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네 박근혜 씨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박근혜 퀴즈가 된 거야. 이때 그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또 발탁한 인물 중한 명이 손수두 씨라고. 손수두 씨는 그 지금은 결혼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총선에는 두번 출마를 했고 그 대통령직 속 청년위원회 청년위원이기도 했어. 이 손수두 씨는. 그래서 손수두 씨는 내가 실제로 본 적은 있어. 이준석 대표는 내가 실제로 본적 없는데. 손수두 씨는 내가 실제로 본적 있어. 내가 그 대통령직 속 청년위원회 그 정책 참여단 1기였잖아. 그러다 보니까 발대식 때 한번 봤다 근데. 솔직히 손수두 씨 발대식 한번 오고 안 왔어.
아, 그리고 장민아 씨도 한번 봤어요. 그래서. 장민아 씨 한번 직접 본적 있어. 근데 그때 사진 찍었을 때 조명이 좀안 좋긴 했어.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손수수 씨는 지금 유튜브 활동하고 있다고. 아무래도 이제 그 가정에서 지금 주부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의 그 정치 성향 그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 같다고. 아,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손수수 씨는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정당 활동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결혼 이후로는. 그, 몰라. 내가 보기에는 그 박근혜 씨 때만 잠깐 그렇게 그 대통령실 쪽 청년위원회, 청년위원 뭐 하거나 뭐 그런 거 이외에는 딱히 뭐 정당에서 메이저로 활동을 한 적은 없거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냥 정당 색깔은 좀 약간 옅어진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분도 나하고 두살 차이밖에 안 나는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몰라, 내가 이 사람의 유튜브 채널을 본적 없어 아직.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박성민 씨가 최고위원이 됐는데, 박성민 최고위원도 당시 만 24세로 최고위원 역대 신기록을 세웠대요. 2020년에. 자,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는 2012년 제19대 총선 때,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에서 그, 맞아요. 나도 잘 몰라. 그 비례대표로 나와보면 어떻겠냐 하고, 박근혜 씨가 제안을 했어. 보통 이제 그 지역구에서 선거로 이길 수 있는 사람들 지역구를 나가고, 보통 비례대표는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좀 약간 지역구로 이기기 힘든 정당에서는 보통 당에서 제일 영향력이 큰 정치인들이 비례대표 나가서 그 1번, 2번 정도는 나가서 하잖아요. 뭐, 그래서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로 나오지. 국민의당은 지금 완전 그렇게 약간 마이너 정당이 됐기 때문에. 하여간 그렇고, 아, 그 류호정 의원. 아, 요즘 그 등에 타투 이쁘던데. 넘어갈게요, 그거는. 그래서 비례대표는 제안했는데, 이때 김종인 씨도 그렇고, 출마를 안 했대요. 김종인 씨는 비례대표 이런 건 출마 안 하려고 했나 봐. 하여간 그랬고. 그래서 사실 근데 이번에 그 뭐냐 국민의힘 그 비례 1번 누군지 알죠? 그 여성 의원인데 그 여성 의원 비례 1번 때문에 국회에 이제 걔가 출입할 수 있게 됐죠. 그 전까지는 국회에 걔가 출입을 못 했대요. 근데 이제 안내견이라 이제 출입하게 해줬대. 하여간 뭐 아무래도 그 안내견이 필요한 그런 의원들도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규칙이 바뀐 거지.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약간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이저 정당들에게 있어서 비례대표는 약간 그거예요. 약간 좀 약간 욕 약간 좀 배려 대상자들 이런 분들을 약간 주는 것 같아. 사회적으로 그 체육계 비례대표도 꽤 많더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그 노원병에서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지역구를 거기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린 시절을 아무래도 이렇게 상계동에서 보냈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어린 시절 활동했던 그 지역에서 계속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013년에 더 지니어스 게임의 법칙 이게 시즌 1이었나? 아니, 게임 시즌 2였나? 어쨌든 더 지니어스 게임의 법칙을 출연했는데, 이때 내가 사실
더 지니어스를 그 시즌 2 기획 그 일반인들 모집할 때 내가 지원을 했어. 내가 아는 동생도 지원을 했는데 거기 가서 만난 거야. 근데 왠지 나 같은 사람은 여기 왔을 것 같다고 막 그래가지고 어쨌든 네그 거기서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각자 다른 방에서 인터뷰를 하고 나왔어. 하고 나왔는데 그 둘이 같이 홍대 가서 밥 먹었어. 그 당시 그 DMC에서 인터뷰한 다음에 홍대 가서 밥 먹었었어. 어쨌든 그더 지니어스 그 어쨌든 나도 거기서 나도 지원은 했었어요. 지원은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탈락을 했어. 몰라, 만약에 내가 거기 선발이 됐, 거기서 만약에 출연을 했으면, 몰라, 나는 이미 유튜버로서 한 실버 버튼은 이미 갔을라나? 뭐 그런 거 같아. 어쨌든 그리고 2014년에는 새누리당에서 혁신위원장을 했고, 그 박근혜 씨의 후광은 여기까지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몰라, 내가 만약에 그더 지니어스 그 시즌 2? 하여간 그때 내가 만약에 그 최종 인터뷰까지 통과를 했었으면, 그랬으면 아마 이분하고 인맥이 있었을 수도 있어. 그때 내가 서류 전형 통과하고 내가 인터뷰에서 떨어졌거든. 더 지니어스를 솔직히 이름 자체가 지식테이너면 아 그때 진작에 유튜브 채널이 있었어야 돼. 근데 그랬으면 아마 됐었을 수도 있어.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2015년 1월에 이제 그 김무성 씨하고 유승민 씨가 뭐 관련 뭐 청와대 문건이 뭐 유출됐었나? 그래서 이분도 당 활동을 쉬게 돼요. 아무래도 그 유승민 전 의원 쪽이랑 같은 쪽그 편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 그리고 이분이 아무래도 방송에서 말빨이 좀 좋은 분이다 보니까 그 강용석 씨가 이제 하차한 이후로 썰전의 고정 멤버가 된 거야. 강용석 씨가 하차한 이후로. 그 다음에 제20대 총선에 노원병에 출마를 해서 낙선을 하게 돼요. 그 이때 당시 당선됐던 인물은 노원병에서 그 이선을 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의원이죠. 이때까지는 국민의당이야. 이제 그 안철수 대표는 이때까 그첫 지역구 출마는 그 아마 저기 더민주 쪽에서 어쨌든 그 더민주 쪽에서 1선을 했고 2선은 국민의당으로 했죠. 2선은 국민의당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당으로 의원 활동하다가 대선 나온다고 의원직 사퇴했지. 의원직 유지하고 나와도 되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네임드가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대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당선이 된것 같아. 그래서 당시 공약으로는 4호선, 7호선 급행열차 도입하고 최저등급을 졸업제 이런 거를 하겠다 하고 공약을 넣는데, 그 4호선, 7호선 급행열차는 아무래도 이분이 그 대중교통 쪽으로 교통 쪽에도 약간 관심이 좀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라고 하더라. 자, 그다음에 2016년 박근혜 최서원 게이트라고 할게요. 사전에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고 등록이 돼 있는데 본명이 최서원이니까 최서원 게이트라고 할게요. 그래서 당시 새누리당에서 비판적인 시각에서 주장을 했던 사람이 몇명 있는데 이 중에 한 명이야. 그리고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이정현 대표가 전 대표가 사퇴하라는 단식에 참여는 했는데, 문제는 이 단식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그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뭔가 비중 있는 인물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관심도 안 줬대요. 언론들도 그렇게 별로 관심도 안 주고 그래서 그렇게 별로 영향이 안 간다고 판단해서 그냥 단식 중단했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박근혜 씨 탄핵 소추안이 이제 통과한 이후로는 네. 바른정당에 갔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박근혜 씨의 라인을 탔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 왜냐면 친박 성향이면 친박 성향이면 바른정당으로 갈 만한 이유가 없었죠, 그 당시에는. 친박에서도 탄핵은 찬성을 했거든, 또 의원들이.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 어쨌든 그래서 네, 바른정당에 입당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바른정당에서 아빠 친구인 유승민 전 의원의 대통령 후보 활동을 지원을 했고, 그래서 대선이 끝난 이후로는 정치 행보보다는 그때부터는 뭔가 종편 예능에 출연을 했다고.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한국 독립야구연맹의 초대 총재가 돼요. 독립야구연맹이 생겼는데 이때 총재가 돼. 이것도 되게 특이 이력이다. 물론 스포츠 관련 연맹에서 정치인들이 총재하는 경우는 되게 많아요. 그 예전에 그 뭐냐 정운찬 전 총리도 KBO 리그 총재한 적 있지. 정치인이 총재한 적 있지. 정운찬 총재. 좀 그렇게 별로 성과는 없었지.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독립야구? 아무래도 이분도 그래 야구 좋아하니까 뭐 그럴 수는 있지. 몰라 독립야구 같은 거면 뭐 중계하러 가도 되긴 하나? 독립야구 관중 받으면 중계권이 근데 있나? 어쨌든 그리고 2018년에 재보궐선거를 그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노원구 병에서 공천이 보류가 됐어요. 왜냐면 이게 바른미래당으로 합당을 했잖아. 근데 이때 그 원래 그전에 지역구가 그러니까 2014년 당시에는 그 안철수 전 의원이 안철수 대표가 그 2013년에 아마 재보선으로 노원병에서 당선이 되고 2014년에 그 이제 국민의당으로 또 출마해서 당선이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바른미래당으로 합당을 한 거야. 근데 이때 재보궐이 열렸던 이유는 2017년에 또 의원직을 사퇴를 했거든. 대선 출마한다고 사퇴를 했기 때문에 공석이 된 거야. 그 자리에서 이제 공천이 된 건데, 근데 이제 당시 바른미래당에 같이 있었던 그 안철수 대표가 그 안철수 전 의원이 걔들 자기가 있었던 지역구니까 자기가 좀 공천을 하고 싶다. 약간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공천이 보류가 돼요. 그리고 이 노원병에서 지역구 당선됐던 사람이 김성환 의원이에요. 근데 김성환 의원이 당선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전직 노원구청장이었거든. 구청장으로서 잘했기 때문에 당선이 된 거야. 구청장이 잘하고 나면 그러면 의원 당선되지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이때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이때 공천을 받았다 칠게요. 근데 이제 내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내가 보자면 만약에 이때 공천됐어도 내가 보기에는 당선은 안 됐을 것 같아요. 상대가 전직 구청장인데.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청장 실적이 좋은 사람이 지역구 이번 출마했다는데 안 찍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그쵸? 아마 이때 만약에 공천을 받았어도 전직 구청장을 상대로는 아마 게임은 안 됐을 것 같다.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김성환 의원이 아무래도 실적은 좋았어. 구청장 할 때.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이긴 선거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거랑 별개로 봐도, 그러니까 당이 이긴 거하고요. 지역구가 이긴 거하고는 별개예요. 한석 당선된 거랑 그
총선 그 분위기 2018년 재보궐은 이거 지방선거예요. 지방선거 때 재보궐 껴서 한 선거야. 어쨌든 그러니까 이때 김성환 의원이 이때 이 지방선거를 구청장으로 아마 이때 아마 세번다 했었나? 세번 연임이 끝나서 아마 지역구 의원을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당선이 된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지. 그러니까 구청장 딱 잘하고 나서 바로 나왔으니까 이긴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다 어느 당이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그냥 그두 후보의 약간 그런 지역 주민들의 인식 위에서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거기는 했다 이거죠. 당을 떠나서. 자,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출마를 했는데 그래도 본선까지 올라갔어요. 본선까지 올라가서 득표율 3위가 최고위원이 됐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당대표가 손학규 전 대표가 됐는데, 그래서 원래 그 여기서 보통 본선 컷오프 6명에 올라가면 1등은 당대표가 되는 거고 2등은 원내대표가 되는 거고 뭐 그런 식인가 봐요. 그러니까 본선까지 올라간 사람들은요, 순위에 따라서 그당 지도부에 뭔가 자리가 생기는 거야. 원래 전당대회들이 그러죠. 본선까지 올라온 사람들한테 뭔가를 주지. 자, 그 다음에 2019년에 선거법이랑 그 공수처법과 관련돼서 그 패스트트랙 그 파동이 있었지. 이때 그 뭐냐 대표랑 원내대표가 당원 당규 이거 위반하고 있다고 그래도 비판할 말을 했다 이거지. 일단 그거예요. 전당대회 이런 거에서는요, 당대표 선출하는 거면요, 1등이 당대표고요. 그리고 원내대표는 사실 조건이 있어요. 당대표하고 원내대표를 따로 뽑는 이유는 당대표가 현역 의원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국회 안에서 그 당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또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원내 교섭단체들은 원내대표가 따로 있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른미래연구원이 주관하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 바른미래연구원이 있었어요. 그 안에 청년정치학교가 있었는데, 이때 뒤풀이에서 언행이 실수를 한 거야.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해서 그 욕을 했다는 거지. 뒤풀이 자리에서. 뒤풀이 자리면 아무래도 이제 술도 좀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욕했다고. 그래서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징계를 먹어요. 그 징계 결과는 비속어 및 욕설에 대한 문제로 중앙당 최고위원 및 노원병 당협위원장에서 직위가 해제가 돼요.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쯤에 홍콩 민주화 운동을 현장에서 직접 생중계를 하겠다면서 그 뭐냐 본인이 직접 홍콩을 갔다 오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했는데 그래서 바른 그이 대표의 활동 때문에 바른미래당에서도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선언을 했죠. 근데 지금 홍콩 지금 상황 안 좋지. 자,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 탈당하고 새로운 보수당으로 가요. 이 과정에서 이때 웹사이트를 개발을 하는데 참가를 해요.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그래서 이 새로운 보수당에 가입을 하면 기존에 있던 당에 탈당계를 자동으로 제출하는 시스템을 고안을 했다 그래. 현재 국민의힘에는 이거를 개발을 안 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 미래통합당으로 합당이 되죠. 이때 노원구 병에서 지역구 공천을 또 받아요. 근데 이때 득표율이 꽤 높았어요. 44.3%인데 전에
역대 보수정당 후보들 중에서 홍정욱 전 의원이 43.1% 득표로 당선이 됐던 적이 있어. 그거보다 득표율이 높았는데 떨어졌어요. 이유는 상대 후보가 전 구청장이었기 때문에. 전 구청장이 계속 연임을 하게 된 거야. 지역구 의원으로. 내가 보기에는요, 그 김성환 의원이 아마 이제 현역에서 물러나지 않는 이상 아마 게임은 힘들 것 같아. 정당을 떠나서. 정당을 떠나서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그 상계동 주민들이 몸으로 느낄 만한 노원구 행정 실적이 좋으니 뭐 그거 어쩌겠어. 실적이 있는 사람인데. 자, 그러고 그다음 이제 재보궐선거. 자, 재보궐선거에서는 이제 그래요. 오세훈 시장을 지원을 했죠. 오세훈 시장을 지원을 했는데 청년층 유권자들의 그 찬조연설 모집 아이디어를 이때 제안을 했대요. 근데 이때 20대, 30대 남성들이 꽤 많이 나왔나 봐. 그리고 이제 20대 남성들이 사실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 그 여성 인권 운동이 너무 극단적으로 간 거기는 해. 이건 좀 약간 얘기가 문제가 될수 있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간 거는 맞아요. 왜냐면 동등한 인권이어야 되는데 여성이 인권이 우선시돼야 된다. 이거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어느 한쪽이 잘못을 하면 잘못을 한 거지. 그래서 요즘 내가 뭔가 남녀와 관련된 이런 얘기를 뭔가 얘기를 못 하겠어. 솔직히.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그래.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막상 그렇게 여성 페미니즘 이런 걸 지원을 했던 박원순 전 시장이 좀 꺼림칙한 사유로 네 서울시장직을 공석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계속 20대 남성들이 72.5%가 오세훈 시장한테 몰표를 줘 버리죠. 그래요. 좀 되게 그 당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재보궐선거 때그 우리 집이 공사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때 이제 그문그 몰딩 그거 페인트 칠해주는 그 일하러 온 분이 아줌마분이었는데 그 아줌마가 그냥 나를 보면서 그냥 내가 이제 옆에서 상황을 지켜본 내가 이제 집에 감독할 사람이 한명 있어야 되니까 내가 감독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내가 감독하면서 이제 옆에서 서로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때가 마침 사전투표 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난그 아줌마 간 다음에 사전투표를 하긴 했는데 그 아줌마 하는 말이 자기가 오세훈이 좋아서 찍어주는 게 아니다. 자기는 오세훈 찍었다는 얘기야.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누구 찍었는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이 그 전까지 재보궐선거 때까지는 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갔다가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제 사임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가 열려요. 드디어 이제 정식적인 당 대표 체제로 가게 된 거야. 이때 당대표를 출마하면서 공약 당직들은 그러니까 주요직들은 공개 경쟁을 하겠다. 그리고 각종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의정 활동에 필요한 필수 자질 교육을 이수를 한 다음에 시험을 통과해야 공천을 시키겠다. 이거는 당을 떠나서 이거는 필요하다고 봐요. 솔직히 의정 활동에 있어서 기본적인 토론 태도도 안 되는 사람들, 왜냐면 당 사무총장과 관련해서 오늘 얘기 안 할게요. 왜냐면 나는 이 사람 인물 개인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이거는 몰라, 더민주에서도 이거는 벤치마킹은 해야 된다고 봐. 왜냐면 더민주는 이거는 벤치마킹 꼭 해야 되는 게, 솔직히 이번 지난번 그 재보궐선거요, 특히 서울이랑 부산의 재보궐선거를 원인을 제공한 게 더민주잖아. 그러니까 더민주가 제공했다고 보기에는, 물론 그 전직 서울시장이랑 부산시장 개인의 문제기는 했지만, 소속 당적이 더민주다 보니, 이거는요, 각 당에서의 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요, 이거를 이수한 사람만 출마할 수 있게 바꿔야 돼. 이거는 선관위에서 이건 좀 신경을 써줘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60대를, 그래서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이제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60대 이상이 기성 정치인들의 반응은 이거예요. 국회에 나가본 적도 없는데 당대표 한다고 약간 인 거야. 근데 사실 이게 그럴 만도 한 게요, 한나라당 시대 때부터로 한번 한정을 해보면요, 한나라당에서 미래통합당 때까지의 당대표들은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3선 이상의 경력들 대표인가. 그래서 황교안 전 대표는요, 국회 당선된 적은 없죠. 하필이면 경쟁 상대가 이낙연 의원이야. 그래서 못 이겼죠. 그래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의원 경력은 없어. 의원 경력은 없는데, 자유한국당 대표로 했던 이유는 전직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후보 시절 이런 얘기 한 거죠. 그럴 경우 지금 국민의힘은 정치 경험 자체가 아예 없는 윤석열 그전 검찰총장은 왜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응? 근데 솔직히 이거는 정당을 떠나서요, 이거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확실하게 좀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나는 그 선을 그어줘야 될것 같아. 내가 정당에 들어갈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대선에 나올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윤석열 씨 본인이 그냥 직접 지금 선에서 선을 그어줘야 돼. 그래야 이제 당에서도 의견이 안 나오지. 그렇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그래서 국민의힘이 첫 전당대회를 해요. 그래서 당대표 비전 발표회. 그래서 1차 컷오프 결과 합산 득표율 41%로 본선에 1위로 올라가요. 자, 그리고 나경원 씨 29%.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보다는 나이가 조금 많은데, 김웅 씨나 김은희 씨가 여기 당대표에 출마를 했는데 컷오프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좀그 국민의힘의 약간 신진 세력들끼리 힘을 좀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긴 했는데, 이분들이 컷오프가 되면서 이분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자연스레 이준석 대표 지지층이 된 거야. 그리고 이제 본선에 1위로 올라간 날 대구까지 가서 삼성 라이온즈 파크를 직관을 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대구 직관 가서 졌대요. 1회부터 그때 점수가 한 5점 차 이상으로 벌어졌었나? 그래서 경기장 나와서 동성로 갔다고. 동성로 가서 뭐 했는지는 조사는 안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0분 토론을, 이때 국민의힘 전당대회를요, MBC 100분 토론을 생중계를 했어요. 100분 토론, 아예 후보 토론을, 100분 토론 MBC가 특집을 해버렸어. 그 정도로 관심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이때 주도권 토론 주제로 청년 여성 할당제를 주제를 갖고 토론을 주로 했는데,
어차피 이거 여러분들 그 MBC 유튜브 그 가면 100분토론 풀 영상 있으니까 궁금하면 그냥 여러분들 이거 100분토론 가서 보고 오세요. 오늘 내가 이거 하는 영상보다 길이 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그 토론에 출연을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인정을 하는, 솔직히 기성 정치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인정하는 거 거의 못 봤거든.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6월 4일에 한국갤럽에서 6월 1주차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4위를 했어요. 근데 이게 한국갤럽이 후보를 객관적으로 제시를 한, 그러니까 그냥 1번 윤석열, 2번 뭐 2번 이낙연, 3번 정세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그냥 자유롭게 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는지 그냥 쓰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보통 객관식으로 되면요, 객관식으로 제시되는 후보들은 보통 그만 40세가, 그러니까 선거일 기준으로 만 40세가 넘어가는 사람들을 그 제시를 할거 아니에요. 근데 그랬었으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객관식에 안 떴겠죠. 근데 뜬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론조사 4위까지 올라간 거야. 차기 대권주자. 근데 대권주자 4위면 뭐예요? 내년에 대선 못 나오는데. 내년에 1985년생이어가지고 내년으로 가도 만 40세가 안 돼요. 2027년 대선은 나올 수 있어. 근데 내가 보기엔 나올 것 같아.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대표 후보 합동토론회 이날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있다고 하네. 그리고 이제 국방부 가서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가족들의 그 시위 현장도 갔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초대 당대표 선거에서 본선에서 득표율 43.8%로 당선이 됐어요. 헌정사상 최초로 30대의 원내 교섭단체 대표로, 그것도 선출직 공직자 경험이 없는데 기록을 세웠어요. 만 36세 2개월 11일. 참고로 현재 기본소득당 대표인 신지혜 대표는 원내 정당이기는 해요. 왜냐면 기본소득당이 비례대표 한 석이 있기 때문에 원내 정당이기는 해. 근데 비교섭 단체죠. 어쨌든 원내 정당까지 하면 최연소 대표는 현재 신지혜 대표다. 나랑 동갑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견해를 한번 이제 뜯어보자면요. 일단은 그 공정성을 중시하는 인물이에요. 에세이 제목이 공정한 경쟁이거든. 그래서 누구나 나고자 없이 출발선에 설수 있게 돕는 게 국가다. 약간 이거는 국가의 약간 복지적 책임? 약간 이거를 좀 중시하는 게 아닌가?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일제고사 및 성취도 평가를 부활해야 된다. 시험을 없애는 추세인데 시험을 부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을 찾아낼 방법이,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 체계에서는 시험밖에 없는 걸까요? 개인적으로 나는 시험 안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할당제. 그러니까 할당제 같은 경우는요, 뭐 육상 100m를 예시로 들었는데, 그러니까 스포츠 종목은 이게 남성 종목이랑 여성 종목이 나뉘어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피지컬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호르몬 때문에 피지컬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피지컬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아니면, 그러니까 체급 차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뭐 레슬링이라든지 이런 건 체급도 차이가 있죠. 뭐 이런 것처럼 유도도 체급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뭐 체급이 나눠져 있는 뭐 그런 종목이 아니고 나서는
그러면 할당제가 필요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솔직히 경제력 차이는 극복이 안 되잖아. 그렇다고 하고. 정치적 견해가 또 이제 적극적인 자유민주주의. 사실 이제 우리 세대가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나랑 세대가 비슷하니까 그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 이제 요즘 세대들은 그런 견해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의 그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자부하지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래서 뭐 베트남이라든지 아니면 뭐 홍콩이라든지 그런 지금 국제적인 정치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국가 입장에서 항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주장을 하고 있지. 뭐 그렇다고 해요. 자, 극단주의. 그래서 극단적인 주장. 이 사람은 그냥 무조건 안 돼. 무조건 안 돼. 이런 거는 그런 극우 세력하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과는 교류를 끊겠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뭐냐 보수 유튜버들이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레디컬 페미니즘이 약간 그런 문제죠. 너무 여성 인권만 추켜 세우는 문제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남녀 문제는 좀 잘못돼 가고 있다. 약간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음모론. 그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지난번 총선 때 부정개표 의혹이 있었다고 한 얘기가 있지만 그거는 본인은 안 믿는다 그래요. 솔직히 그거 음모론 누가 만든 거야? 아니 내가 아는 형이 있어. 내가 아는 형을 내가 지난번 총선 이후로 SNS를 친구 관계를 끊지는 않고 그냥 거리두기라고 해서 그 수동으로 소식을 내가 수동을 타임라인에서 자동으로 볼수 있게 하지만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총선의 그 부정개표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그래. 그렇고 그래서 몰라 그 사람이 내가 그 이준석 대표가 그 당대표 당선됐다고 한 이후로 내가 아직은 그 형이 그 그거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안 냈더라고. 그거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안 냈어요. 아직까지는. 그 이유인즉 둘째 태어나가지고 육아에 바쁘다고. 그렇다고 하더라. 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천안함과 관련돼서는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들한테 46 플러스 1의 배지를 줬다 그래요. 천안함에서 그 피격당해서 이제 수몰됐던 용사가 46명이죠. 용사가 46명인데 플러스 1은 이제 그 수색 작업 중에 유명한 순직했던 고 한주호 준이를 플러스 1명으로 보는 거지. 한주호 준이를. 그러면 한주호 준이한테는 몰라 훈장이 수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46 용사는 화랑무공장 나왔죠. 그렇다고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관계가 있는 인물들이라고 하면 가장 1순위로는 유승민 전 의원을 들수 있죠. 아무래도 그 이준석 대표의 아버님이 그 유승민 전 의원이랑 경북고등학교랑 서울대학교를 같은 데를 나왔어. 동문이야. 경북고 서울대에 같이 나온 친구고
거기에다가 지금 국무총리인 김부겸 총리까지가.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의 따님인 유담 씨는 내가 지난번 대선 때 내가 유담 씨는 내가 한 번은 실제로 봤었죠? 그때 그 내가 유세 관련 스크린샷 올린 거를 그 유담 씨가 그내거 사진 좋아요 누르고 가던데. 유담 씨가 내 사진 좋아요 눌렀어요. 네. 그때.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 했거든. 그나 그런 거기 글에 거기 올렸거든. 그 정치하지 말고 그 정치하지 말고 유튜브 해달라고. 어쨌든 그랬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빠들이 친구다 보니까 보통 아빠들이 친구면 아빠들끼리 막 모일 때그 자녀들도 막 같이 모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유담 씨하고는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하더라. 뭐 오빠 동생 이런 사이. 그리고 이제 그 유승민 전 의원이 제17대 의원 하던 시절에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었다. 다만 이제 유승민 의원도 그 원래 정치계에서 그 자기의 그 계파를 형성하는 성향은 아니었죠. 그 비박 계열 중에서.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어린 시절부터 이제 서로 알고 지냈던 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치 철학에 대해서는 그 유승민 전 의원하고 같은 라인인 것 같아. 그래서 모르죠. 이제 아마 다음 대선 때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에 한번더 출마를 할지는 뭐 그건 모르겠네요. 이번에 한번더 출마를 하려나? 어쨌든 뭐 다음 대선 때도 뭐냐 대선 그각 후보들 그 유세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그 중계하러 갈 생각은 있어요. 그때 상황 봐서. 몰라,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러면 못 가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관계가 있는 인물들을 보면 이제 정병국 의원 같은 경우는 역시 바른정당부터 계속 함께 활동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태경 이분에 대해서는 그좀 이제 한 40대 50대 한 그쯤 된 정치인들 중에서는 청년 문제를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분 중에 한 분이래.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바른미래당에서 함께한 전력은 있는데, 그 2018년 지방선거 그때 재보궐선거 이후로는 서로 좋지 않은 관계가 됐는데, 문제는 둘이 같은 동네 산다. 네, 상계동 살죠. 노원병. 네. 자, 그리고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박근혜 씨 밑에서 같이 비상대책위원회 했었고, 지난번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때도 어쨌든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정치에 대한 약간 그 정치에 대한 공부는 유승민 전 의원한테서 배운 거 같고, 기술적으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한테서 배운 거 같아. 약간 그렇다고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씨. 사실 그쵸,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박근혜 씨라서, 그 이제 박근혜 씨가 의원을 하던 시절에 마포구 교육장에서 그때 교육과 관련된 대화를 했었다 그래요. 한 두세 시간 정도 했다고 하더라. 그래서였는지 그때 손수조 씨랑 같이 그 정치계에 들어왔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정치의 시작만 박근혜 씨가 좀 연결을 시켜줬을 뿐, 지금은 이제 거리를 뒀고, 그 다음에 아예 그 탄핵으로 인해서 서로 이제 아예 그냥 남남이 된 거지. 그래서 그때 당시 탄핵 정국 때는
그 박근혜 씨가 왜 부패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당시 새누리당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자, 그다음 이제 오세훈 시장. 사실 그래. 나는 지금 내가 그 서울 청년시민위원, 그 서울청정네 그거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나도 지금은 오세훈 시장이랑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이가 되기는 했어요. 박원순 전 시장도 그렇기는 했지만. 그런데 서울특별시장 재보궐선거 캠프에서 뉴미디어 본부장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같이 당대표에 출마했던 김웅 씨, 김은희 씨랑 같이 그 자체 토론을 했다 그래. 근데 그 토론의 영상도 되게 재밌다고는 해요. 나도 풀 영상을 본 적은 없어.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토론 태도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유학에서 거기서 배워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제 방송에 시사 정치 관련 토론 계속 섭외가 되는 것 같고, 물론 지금은 이제 당대표다 보니까 섭외는 힘든데 말투가 부드럽지는 않대요. 좀 약간 독설을 좀 그래도 좀 하나 봐. 어쨌든 몰라. 나는 만약에 내가 이분하고 토론을 해서 내가 이길 거 같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솔직히 나는 이제 내가 말하는 거를 좋아하긴 하지만요. 나는 솔직히 토론을 좋아하진 않아요. 말하는 걸 좋아하지만 나는 어디 가서 나는 강연하는 걸 좋아하지. 나는 강연을 하고 싶지 토론을 하고 싶진 않아.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강의에 맞는 사람이 있고 토론에 맞는 사람이 있어. 세상에는.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 동호인이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상계동에 거주하다 보니까 알죠? 그 상계동 그 4호선이 그 4호선이 이제 도봉구에서 그 도봉로 따라 쭉 가다가 이게 창동역에서 지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도봉구민회관 그쯤부터 그 창동역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그 창동역 그 노원 그다음에 노원역부터 상계동이죠? 그 상계동의 세 개역이 다 지상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아메 그 노원구에 그 차량 기지가 있잖아요. 그 4호선 차량 기지는요. 올해는 안 옮긴대요. 그 올해 이제 4호선이 그 진접까지 연장이 되지만 아직 거기가 지어지진 않아 가지고 아직은 연장 안 하고 다음번에 이제 연장을 한다고 다음번에 거의 완공되면 그때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3호선은 이제 서울 안에 있는 차량 기지가 저기 수서동에 하나 있고 나머지 삼성동이죠. 4호선은 아예 저기 그 시흥시 하나 있고 저기 진접으로 가게 되고 뭐 그렇게 된다고 하네. 자,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어쨌든 뭐 그런 환경 차량 기지 근처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교통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야구 같은 경우는 삼성 라이온즈, 아까도 얘기했죠? 수도권은 직관 필승, 대구는 직관 필패. 그리고 특이 이력이 있다면요. 2019년에 맥심의 8월호에 뒷면 표지 모델을 한 적이 있다 그래요. 정치인 출신으로는 강용석 씨가 예전에 맥심의 그 표지 모델을 한 적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2019년에 한번 했어요. 그거를 맥심 표지를 한번 구해봤는데, 네. 약간, 그냥 상계동 싱글남 기기 덕후 프로그래머, 소셜 TV 미디어 헤비 유저,
TV에 자주 나오는 토론판의 괴멸자. 라고, 아무래도 이제 더 지니어스에 그 출연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TV 토론 이런 거에는 되게 자주 출연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맥심 모델도 하게 된것 같아. 방송에 많이 노출이 됐으니까. 모르겠어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그더 지니어스 한번 그 일반인 모집할 때 내가 인터뷰 단계까지 갔었는데 내가 그때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때 내가 됐었으면 지금 몰라 유튜브로 더잘돼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기는 하죠. 뭐 그렇다고요. 그리고 이제 택시 운전사 면허를 갖고 있대요. 근데 이거는 택시의 산업 구조를 문제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무래도 이분이 그뭐 이제 카풀, 우버 뭐 이런 거 하면서 왜 이쪽에서 산업 구조가 이게 안 되니까 왜 택시 산업 구조가 이렇게 됐는가 이걸 체험을 해보려고 그래서 택시 운전사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그거지 그 택시 운전 회사에 들어갔었대요. 개인 면허를 따진 않고. 몰라. 모르겠어. 내가 나중에 나이 좀 되면 택시 운전사를 해볼 생각은 있는데, 나이 좀더 들면.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거긴 하겠다. 그런데 그러면 나는 개인 면허 딸래. 근데 택시 운전하면 또 그거 할 수는 있긴 하겠다. 그냥 게스트들 데리고 자율주행 택시? 자율주행 택시 하면 그거 할수 있죠. 자율주행 걸어놓고 근데 이제 근데 자율주행 모드 걸어놔도 그 운전하는 그 도로 상황에 신경을 써야 되니까 아 채팅은 내가 못 읽고 그거 하면 되긴 하겠다. 그냥 그 게스트 타면 떠드는 방송? 뭐 그런 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 하면 되죠. 뭐냐. 택시 운전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블랙박스. 블랙박스로, 좀 뭔가, 도로 주행 영상 취합해서 뭐 만들 수도 있겠지. 뭐 그렇다고요. 어쨌든 뭐 이런 특이한 경험들이 있는데 어쨌든 PPT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30대 원내 교섭단체 대표라는 점에서는 그전까지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못 봤던 아주 새로운 인물이죠. 그런데 사실 국민들,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에서는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한 작년 봄까지만 했으면, 그러니까 작년 총선 때까지만 하면 그때 국민의힘에서 이런 사람이 나왔다 하면 좀 약간 반감이 있었을 수가 있겠는데, 작년 여름에 서울시장이랑 부산시장이 재보궐선거의 빌미를 제공을 해버리면서 사실 그때 젊은 사람들의 정치적 견해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 기껏 거대 거대 의석 만들어 줬더니 하는 게 이거냐 하면서. 어쨌든 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약간 내가 보기에 이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기존의 국민의힘이 갖고 있었던 예전에 그 너무나 그 짙은 당 색깔을 좀 약간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보수로 가는 그당 색깔을 조금 이제 다른 쪽그 의견들도 좀 수렴은 할수 있는 약간 그 정도 색깔로 만드는 그 약간 그 세대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요, 엄청 홍역을 치르면서 세대교체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국민의힘은. 더민주 같은 경우는 세대교체를 하려면서 좀 애매하게 됐죠. 분명 젊은 의원들은 많은데, 근데 좀 애매하게 됐지, 지금 상황이. 모르겠어, 그거를 보고 더민주가 어떤 자극을 받을지. 근데 내가 보기에는요, 지금 더민주는 내년 대선에 지금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나오면 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대권 주자들이 마인드를 바꿀 것 같진 않고, 근데 이제 와서 완전히 새로운 인물을 발견하기에 대권 주자로 내기엔 너무 늦었고, 그게 문제가 됐고.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지금 더민주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당장 내년 대선은요, 그 새로운 세대가 나오긴 좀 힘들어. 이미 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서. 지금 이준석 대표만 봐도 내년에 못 나와요. 이준석 대표는 내년에 나이가 안 돼서 못 나와요. 만 40세가 돼야지 나올 수 있는데, 내년에도 이준석 대표는 만 36인가 만 36이라 못 나와요. 내년에 아마 대선 때 생일도 아마 안 지날 거야. 그래서 만 36이라 못 나와. 그렇고요. 내가 내년 대선 때또만 34이니까. 어쨌든 나는 다음 대선에도 못 나가네. 약간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 대선은 당장 어쩔 수 없이 대선 후보들은 기성정치인일 거예요. 근데 당의 새로운 미래를 이끄는 그런 당 지도부가 대폭 세대교체가 안 되면 아마 더민주는 그러면 망할 거고요. 국민의힘은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낙연 의원이나 정세균 전 총리나 이런 네임드 정치인들의 약간 비빌 수 있을 만한 네임드가 없어요. 현재 남아있는 현역들 중에서. 국민의힘은 그게 문제야. 약간, 그래서 내년에, 근데 내년에 약간 그럴 수도 있긴 해요. 2007년에 있었던 대선 때는요, 그때 대통합민주신당의 그런 행보에 실망한 지지자들이 그냥 투표를 포기해버려 가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계속 투표율이 별로 안 높았잖아요. 근데 지난번 재보선 때는 너무 투표율이 높았는데, 근데 오세훈 시장이 됐죠. 근데 사실 이준석 대표가 선거에 후보 낼때그 최소한의 소양 교육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해야지 공천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각 당에서 공천할 게 아니라 선관위에서 이런 과정, 인성교육 이런 거를 다 검증을 시키고, 선관위 주관으로 아예 어떤 당에서 나가든 간에 이런 거다 필수 소양 이런 거다 통과를 해야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끔 할게끔, 이거는 선관위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이거는. 최소한의 인성은 갖추고 나오라는 거. 그거는 해야 될것 같아. 사실 그리고 이제 그거죠. 사실 더민주가 지난번 재보선 때 망한 이유 하나, 서울시장이랑 부산시장이랑은 원래 당원대로라면요,
사고를 쳐가지고 그 자리를 내놓게 되면 그 자리에 대한 재보궐선거에서는 공천을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 근데 했잖아. 그래서 이번에 정의당이 당대표가 사고 친 건데 재보궐선거에 통째로 공천을 안 한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더민주를 저격을 한 거거든. 정의당이 아예 통째로 이번에 재보궐을 아예 안 나왔죠. 그러긴 했는데 참. 그래서 내년에 대선판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민주가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내년 대선이 재밌어질 수 있고 썰렁해질 수 있어요. 몰라, 내년 대선 때도 나는 그 엔간하면, 내가 지난번 대선 때는요 1번, 3번, 4번, 5번의 유세 현장을 한 번씩은 가서 생중계를 했거든요. 생중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사람이 많으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녹화는 할 거거든. 어쨌든 그런 의사는 있는데, 어쨌든 네, 내년 대선은 솔직히 그럴만도 하지. 각 후보들이 어느 특정 지역에 유세 간다고 하면 그래, 수도권이면 한번 따라가 볼게. 지방까지는 힘들고 수도권은 따라가 볼까. 어쨌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련 인터뷰 이런 거 딸 수 있으면 따보고 아니면 말고, 어쨌든 한번 그럴 생각은 있어요. 어쨌든 모르겠어. 이제 내가 한동안은 좀 시사 컨텐츠를 좀 놓고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은 사신 역사 인물 탐구를 주제로 한 거긴 하지만, 역사 컨텐츠를 빌미로 한 거지만, 약간 시사 쪽을 한번 좀 터치는 해볼 생각은 있는데, 그렇다고 막 완전은 주간 고정적으로 막 그 정치 관련 얘기를 막 노골적으로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봤자 노란 딱지밖에 더 나겠어. 하여간 그렇고, 그리고 좀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좀 약간 역사학자 관점에서 약간 그 주간 뉴스픽 이런 거 컨텐츠를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거든요. 주간 뉴스픽 이런 거를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주간 뉴스픽 이런 거 하려면 딱 그 금요일 밤 방송이 딱 좋기는 해요. 딱 그 월화수목금 딱 주간 소식 딱 정리해가지고 하면 좋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매주 고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좀 약간 준비가 좀 빡세기는 해.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뭐 일단 향후 컨텐츠 확대는 좀 약간 좀 고민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컨텐츠 탐구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서 내가 정치적으로 어떤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 안 할게요.